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저는 예전에 이제 음악 예능이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패널로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휘인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이제 휘인 씨를 이제 처음 보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와 진짜 너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오 잘한다 와 잘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난 이거 웃지 마요. 그래서 내가 감히 와, 나 저 사람이랑 듀엣을 하고 싶다. 야, 야, 네가 웃으면 어떡해. 아니요. 오빠 웃는 게 웃겨가지고. 아니, 아니. 그래서 너무 그래가지고 멋있어가지고 곡을 이제 정모가 곡을 쓰고 제가 작사를 다 해가지고 대표 형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섭외를 했겠어요. 이분 노래 진짜 잘 부르는데 작년에 1위 하셨잖아요. 사랑해요 마마무. 정말 휘인 씨랑 하게 된 거 정말 영광이고요. 잘 맞던데요. 고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멋진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랩 하시는 거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숨겨진 정말 보석 같은 가지고 있는 래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주종목이 노래가 아니고 랩일 수도 있겠다 네, 생각할 만큼 심지어 노래까지 이만큼 잘하시는 아 랩도 엄청난 실력이다 지금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반달 같은 너가 아니고 가수임에 틀림없는 너네요. 아... 예, 가수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저는 저분이 만약에 솔로곡을 부르면 4라운드까지 갈 거라고 저는 미리 짐작을 해요. 아 그래요? 되게 시대가 발전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시대가 발전한다? 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감성을 가지고 노래한다는 게 참 제 때에는 이해 못할 정도의 실력이거든요. 네네. 예. 멋지셨어요. 네. 굉장히 다소곳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네. 저는 네. 그래서 휘인 씨가 오늘 랩도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와,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참 많은 칭찬을 받으셨어요. 아, 네. 너무 일단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지금 휘인 양의 목소리가 아직 안 나왔는데. 휘인, 네.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노래 참 진짜. 잘해요. 네, 너무 진짜. 잘해가지고. 정말 잘해요. 아, 사실.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휘인 씨랑 함께 했던 이유? 뭐예요? 일단, 휘인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휘인 씨 목소리를 네. 지인들한테 시공간을 약간 좀 분리시키는 시공간을 초월한 목소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오. 그러니까 약간 휘인 씨가 노래를 하면 네. 이 공간이 약간 다른 공간으로 변하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약간 그 도깨비에서 저승사자가 나타났을 때 같은 기분? 뭔가 비슷한데 다르네. 아 그럴 정도로 매력이 있는. 네. 저는 이제 휘인이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가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노래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휘인이는 그거에 딱 정말 적합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냥 목소리가 되게 일단 목소리가 뭐 좋은 거는 당연한 건데 거기에 좀
사람들한테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것 같아서 그것만큼 저희한테는 좋은 칭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제일 휘인이의 매력이고 그게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휘인 씨 특유의 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뭔가 가시라면서 호흡이 많이 들어가면서 막 뭐 이렇게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 짱 멋있어요. 아 너무 멋있어. 짱 멋있어. 아 뭐예요? 아침으로 뭐 CD 먹고 왔어요? 무슨 말씀? 무슨 일이에요? 뱀뱀 씨 옆에서 지금 리액션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뭐야?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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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 뭐죠? 진짜 네네. 멋있었어요. 아, 그죠? 짱. 네. 아 무슨 약간 좀 약간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고품격 라디오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품격 라이브를 해주셔. 세연님은요. 정휘인 오면 나오자마자 묘하게 끌려서 하루 500번씩 듣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K1553님은요. 휘인이는 걱정 말고 라이브 무대 찢어. 우리 무무가 열심히 꼬맬게. 6739님이요. 와 휘인이 저 방금 무중력을 느꼈어요. 진짜 듣는 동안 우주에 둥둥 떠있는 느낌. 음색 어쩜 이래? 너무 표현이. 깜깜한 밤과 한적한 덕 맡은 곳에서 누군가 날 불렀지. 예! 와, 제가 더 감상하고 있어요. 휘인 씨 보컬을 좀 잘하거든요. 네, 네. 이 휘인 씨는 그 성대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살짝 나오는 그 보이지 뭔지 아시죠? 그 맞아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믹스 보이스가 되면서도 발음이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에요. 브라이언 맥나잇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예, 예.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느낌이에요. 목소리 너무 분위기 있잖아요. 네. 아니, 왜냐면은 이 밤에 이제 그 드라이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소리, 휘인 씨 목소리 나오면요. 그 드라이브가 실크로드가 돼요. 분위기가 짱이에요. 알겠습니다. 오, 표현 오늘. 예. 휘인 씨도 함께 해주셨는데, 네. 이 노래에서 휘인 씨 매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게 될까요? 이번에요. 약간. 다 팔방민 춤도 추시고 노래도 하시고 연기도 해주시고 우리 휘인 씨 그 일단 매력적인 음색으로 그 귀를 사로잡은 건 인정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네네. 좋았습니다. 아 당연하죠. 네, 한번.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맞나? 맞지 안 맞을 리가 없냐. 너무 이게 가성인가요? 그쵸? 이거 아니요 믹스 보이스를 통해서 맞죠? 바람 소리가 살짝 나오는 건데요. 정말 요거를 할 수 있는 가수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돼요. 몇 개? 몇 명 되지 않아요. 이 목소리는 진짜 몇 개 안 되는 보물 같은 소리예요. 예를 들면 정상인들은 존이 사랑해서가 되는데 여기는 근데 저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는데.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와,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로. 와, 이야. 아니 휘인 씨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건 라이브였어요. Let Me Down 듣고 오셨는데요. 그렇죠. 휘인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야. 진짜 최고예요. 와, 이게 라이브래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현재까지 네. 라디오 이렇게 하면서. 네. 저 정말 이렇게 잘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저도 진심이에요. 네. 사실 요 노래들이 이제 입시곡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전설이 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입시곡 하면 안 된다. 뭔가 느낌이 휘인 씨 거예요. 부른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그러니까요. 듣고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기본 실용음악 학원 다닌 다음에 무조건 이 영상 보고 이렇게 따라 부른다 커버합니다. 진짜로. 와 평소에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네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이야. 감사해요. 아니,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요? 땀이 나네요, 진짜. 그 모든 게 다 부담이 돼. 와, 이거 진짜 근데, 진짜 CD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네, 그 부분만. 네.
와 죄송해요 부담드리는 아직도 저도요 아, 계속 지금 아, 뭐, 이렇게 돼요 아, 자꾸 이게 여운이 너무 깊네요 네. 진짜 예예 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휘인 씨 라이브를 들으면서도 팀 속에 휘인 씨가 있잖아요 휘인 씨 다른 분 멤버분들도 목소리가 다 너무 특이하지만 우리 휘인 씨 목소리는 너무 특이한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를 예, 너무너무 좋아했던 목소리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오랜 시간 네. 할머니가 돼서도 노래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장수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네요 평소에 그 우리 휘인 씨가 그 네. 원래 팀에서 불렀던 목소리도 너무 좋았는데 그쵸 그쵸 굉장히 저도 지금 역시 Can't take it What am I waiting for My heart still breaking I'll miss you even more And I can't fake it The way I could feel for I hate you but I love you I can't stop thinking of you It's true I'm stuck on you 야, 야 형 오늘 오디션 치 보는 친구들 노래 다 너무 잘하는데? 내 마음으로 계약해 퀸이랑 됐다 내가 마시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오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밤새로 달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운명 같은 마음만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I'd like to say I gave it a try I'd like to blame my own life That's a lie That's a lie And we can't deny it As much as we want But in time I'll feel it for sure Maybe we wanted to.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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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we wanted to. 마무리를 잘 해주셨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스타일에 비슷한 것 같아요. 야, 근데 휘인이 자, 아, 요즘에 되게 노래 잘한다고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난 왜 듣는 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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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해볼게요 놀래키고 겁줘도 난 안 도망가 이렇게 가면 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개 잘 부른다 노래? 어 너무 좋아. 와 목소리 진짜 어쩌면 좋은데. 난 뭐랄까. 노래를 하시는데 여기가
공간이 무중력 상태로. 대박이다. 진짜 노래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한다. 하루 종일 너 때문에 울고 내 생각에 잠 못 들 때면 눈물이 주르르 내 마음이 주르르 르르르. 오! 내 노래야, 내 노래! 내 노래! 아니, 너 노래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휘인 노래야. 아니야, 근데 진짜 휘인이가 살렸죠. 맞아요. 그냥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휘인이 그 목소리가 있어. 그 휘인스러워.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와, 가성이 하늘을 닿았어. 아, 이 가성이 있어. 휘인이 가성이. 일단 각각의 멤버 포지션의 그 조합이 너무 좋고요. 생각보다 휘인 씨가 춤을 너무 아주 섹시하게 하셨네. 생각도 못 하게. 내가 섹시하게 할 것 같다고 했잖아. 어머. 이거 사쿠비유. 귀여워요. 좋아요. 어, 귀여운데? 네. 아, 귀엽네. 그렇죠. 문별 씨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너무 귀여워. 아, 왜? 느낌이 맞기랑. 느낌이 맞기랑. 근데 뭐가 되든 우리 저기 휘인 씨는 다 예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예. 네. 또 우리 휘인 씨께서 단발병 유발하는 금빛 단발 미녀란 수식어가 있대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 살짝 미녀란 말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니, 세상 제일 미녀예요. 미인이세요. 진짜. 실제로 보는데 너무 이쁘세요. 실제로 봐도 너무 이쁘시죠? 아, 그럼 그렇게 이쁘신가, 대비? 휘인이, 저요. 쌍둥이. 저는 제가 평소에 앵앵대는 말투가 앵앵대는 말투? 저는 이제 매장 오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매장 오픈?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휘인인데 저는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그리고 때로는 감정 기복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 춤추러 가실게요. 아~ 와, 잘하네. 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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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요? 2PM 10점 만점에 10점? 어? 안무가 어떻게 되죠? 입술은 맛있어, 입술은 맛있어? 휘인! 정답!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 좀 자!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 좀 자! 행사를 가지 광주로 Let's go, got it. 3시간 잠을 자지. 시킴. 시킴 오빠. 네. K. K-pop의 정상. 이 남았습니다. 이지 같이 대박 나자. 완벽했어요. 야, 잘하네. 와, 진짜 잘한다. 이야. 저 이거 못 이기겠는데요, 이거는. 야, 대박이다. 와, 대박이네요, 이건 진짜. 이길 수 없어. 예. 정형돈. 네. 정형돈. 정. 정형돈이. 형. 형. 형님이 놀아줄까?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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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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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 무작위로 던지는 20, 30개의 단어를 기억해서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어, 이거. 진짜? 기억이요? 솔라? 계속해서 희인이의 장점은 휘파고.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만들어진 별명. 오, 알파고. 아, 기억력이 좋구나. 짱이야. 내가 진짜 그 좀. 어. 야. 야. 오라리. 내가. 이게. 축하합니다. 야, 희인이가 잘하네. 잘하네. 아이고. 어. 오, 정확하죠. 9점입니다. 9점입니다. 아, 정말 시작부터 좋네요. 그쵸. 역시 예. 에이스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 10점이에요. 야, 10점이에요. 오, 10점이에요. 야, 10점이에요. 마마루. 자, 대단합니다, 휘인. 오늘의 히어로입니다. 야, 이렇게 역대로 아, 옛날 아니야. 무슨 라디오 있는데 진짜 웃겨가지고. 어, 아니, 예전에. 네. 얘기해도 할 거예요, 그거? 예전에 저한테. 아, 휘인 누나 너무 웃긴 사람인 것 같다는 오, 얘기를 네네.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아,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도 돼요? 해도 상관없겠지? 그 엄청 옛날이군요. 한 4, 5년 전인데 네네네. 제가 그 라디오 때문에 너무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아, 진짜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아는 사람 통해서 네네. 제가 누나랑 지내주고 싶은데 네, 네 한번 제일 좋다면서요, 어머니? 네. 어, 저는 멤버 중에 희인이가 제일 좋네요. 어, 희인이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일단 성격 좋고. 성격 좋고. 이쁘잖아요. 이쁘고. 그렇지. 털털하잖아요.